이렇게 멋진 일출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바로 멋진 카약 와후 위에서입니다. 와후 카약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와후 128로 길이 385cm에 폭 88, 무게는 42kg이며 허용 중량은 220kg까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카약은 와후 105로 길이 305, 너비 88, 무게는 34kg이고 허용 중량은 160kg입니다. 오늘은 와후 카약 출고하기 전 찍은 영상으로 와후 카약 장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서 찍은 이유는 오늘 와후 128이 출고가 됩니다. 네, 아직 다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요즘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아서 영상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아, 창고를 소개시켜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박 과장님 자리, 그리고 카약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 카약은 여기다 세우기도 하지만 카약은 다른 창고에 나눠서 종류별로 놔두고, 하수잉이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하수잉 55파운드, 54인치, 60인치 요거를 S버전으로 바꾸기 때문에 재고를 지금 확보하지 않고요. 이제 추후에 S버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 원래 하수잉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55파운드 때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80파운드 때는 창고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크게 보이는 건 120파운드입니다. 여기는 저희 대표님 자리. 지금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제가 어마무시한 거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짜자잔! 으악! 네. 그래도 이거 양호한 편이에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이 나사하고 못하고 나누다가 토할 뻔했어요. 성격만 좁습니다. 그래도, 네, 창고 치고는 깨끗하죠. 매일 청소는 안 하지만, 네. 오늘 카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만 했네요. 그리고 저희 폴리마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긴 창고예요. 아, 이게 다 돈이에요. 많이 많이 좀 사가주세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아웃백 하나 있고요. 아웃백은 6월에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물건이 빠져 있습니다. 나름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얘는 부력뜰채, 보조배, 폴리에 쓸 거고요. 분닥스 하나 남았는데 분닥스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MK 시리즈 있고요. 저기 구석은요, 저희 대표님. 대표님 물건이에요. 네. 으아.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이것까지 찍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커버인데 지금 제가 뭘 찾으러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거를 찍게 됐어요. 이걸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여간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잘 설명하셔서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앞에 손잡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손잡이가 뭐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잡을 때 손잡이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저는. 자, 그리고 여기 해치가 있고요. 이분은 여기에 포인트 원을 다셨어요. 그래서 앞에 해치를 열면 굉장히 넓어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면 굉장히 넓죠. 여기 물건 보관하시면 되고요. 혹시 바스켓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님이
요번에 중국에 요청하셔서 바스켓 요렇게 이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바스켓 없어도 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바스켓이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같이 나가니까 필요하신 분은 쓰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른 곳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을 닫는 곳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목적 박스.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로렌스 엘리트 어탐기 다셨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달 수 있도록 레일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레일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설치하시기 편하시고요. 이걸로 닫고 열고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배터리, 어탐기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낚시 끝나고 나서 요 박스만 이렇게 들고 가시면 제가 들었어요. 들었다 놨는데 이렇게 들고 가시면 분실의 위험이 없겠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푸스로 사용하실지 러더를 푸스로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뭐 오른쪽 왼쪽 편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어있는 이곳에는 이제 페달이 들어가겠죠. 페달은 이 미라지 페달. 미라지 페달로 제가 혼자 찍으니까 들 순 없어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페달 미라지 페달이고요. 혹시 이 미라지 페달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대표님은 사실 미라지 페달을 더 좋아하시기는 하세요. 미라지 페달이 속도도 좋고 저항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서 이게 후진이 안 되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마코 페달로 교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래는 페달이 있겠죠. 그래서 페달로 여기 꽂아서 페달 여기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페달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요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빼시고요. 자, 이 치마. 힘들어요. 정말 다음에 태어나면 힘센 여자로 도봉성으로 태어날 거예요. 네,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닫으시면 되고요. 자, 이거의 좋은 점은 여기 센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바늘이나 이런 거 부착하시면 되고요. 열었을 때 어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구멍 뚫어서 이제 물 들어오게 했다가 이렇게 막았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카약이 이렇게 어창에 있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카약의 주인님께서는 MK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이 어창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MK180 장점이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아주 미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MK180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현주님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로드 거치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열려져 있네. 작은 해치. 그래서 여기에 쭈꾸미, 저같이 쭈꾸미 잘 못 잡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망 해가지고 쭈꾸미 해도 될 것 같고 소지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자. 의자는 사람마다 이제 높이가 선호하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낮게 나는 포지션을 낮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낮게 하셔도 되고요. 나는 높게 하고 싶다 하면 높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차이가 적어도 한 8cm 정도는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또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시고요. 내 다리 길에 맞춰서.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내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미끼통이나 채비통 이렇게 넣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러더인데 지금 이선주님은 러더를 뜨셨기 때문에 네 러더는 사용을 안 하실 예정이고 러더는 풋으로 사용하실 아니죠? 러더 풋도 아니겠구나. 러더를 뜨셨어요. 자 뒤에도 이렇게 로드 홀더 있고요. 얘는 왜 붙어 있는지 아시죠? 얘는 보조배. 그래서 보조배 저는 저 색깔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저걸 갖고 왔는데 대표님은 요 색깔을 갖고 오셨어요. 설마 아니겠죠? 네. 이 색깔이 난데. 그래서 보조배 다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무거워요. 뒤에가 넓어요. 넓어서 아이스박스 넣기 아주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것들 부착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MK 깃발 꼭 가지고 다니세요. 깃발. 그리고 이렇게 MK180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얘가 MK180이 그러니까 6보트가 이 브라켓이 좋아서 사실 바로 설치하면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여기 위가 조금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던 이유는 와우의 장점이긴 해요. 러더를 세 가지 종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멍에 나와 있는 줄로 러더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 바로 MK180은 설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브라켓을 만들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 있게 장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안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타시는 분들이 속도가 좋고 롤링도 적고 쭉쭉 잘 나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감이 중요한데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셔서 마음이 편합니다. 밑에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쭉쭉쭉쭉. 오늘 사실 숨이 찼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창고가 폭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숨이 차고 숨이 차니까 말이 빨라지고 요것들은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저희 선주님 거 사용하고 이따가 오시면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확실히 밖에서 찍는 게 예쁘네요. 이거 똑같은 색상 있으신 저희 회원님 계신데 물론 사진 찍는 기술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분이 찍으면 굉장히 멋진데 제가 찍어서는 그 맛이 안 나네요. 네. 자, 이렇게 세팅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러더 편한 쪽으로 작동하시고 반대쪽 러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